목사 안수 받는 날인데 홍래기 목사님 갑자기 그 시카고 그 김명남 목사님 교회죠. 거기서 그 목사 안수직 있고 총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오시더니 아, 홍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제가 마침 문간에서 마주쳤어요. 어디 가세요? 아이고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시냐고. 그럼 제가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려고 저는 렌트카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랑 식구들이 오셔갖고 그분을 공항에서 모시고 가려고 제가 렌트카를 빌려 있었거든요. 근데 시카고 공항이라도 모셔드릴까 그랬더니 아 병원이라도 모셔드리려고 아니 집에 가야 돼. 아니 집이라니 그때 아 시애틀로 돌아가야 돼 그러고 그 길로 공항으로 가셔서 뭐 누구 차를 빌리셨는지 모르지만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를 타시고 시애틀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모님이 바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코마에 들어. 근데 시애틀까지 가셨어. 야, 그 상태에서. 아니, 문간에서 딱 맞췄는데, 아, 큰일 나졌네. 목사님 얼굴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 아닌가요? 뭐, 걸음도 제대로 막,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근데 그 몸으로 시애틀까지 가셨어.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다 통과해서 나오셨어요. 게이트로 밖에까지. 그럼 뭐 사모님 아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팍 쓰러지시고 쓰러지신가 그냥 사모님 놀라서 바로 그냥 병원으로 내빼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올라갔더니 이미 코마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간증으로 책으로 내놓고 할렐루야. 소화 코마에 빠진 데 소화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실수할 리가 없고 실패할 리가 없고 늦을 리가 없고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실 리가 없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능력 있고 그것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막아주고 지켜줘요. 뭘 두려워할 때 생소해서 양은요 결코 혼자 지내지 않고 떼로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이게 밤에 우리에 이제 들어가면 이 양들도 어떤 짐승들처럼 이 서열 관계를 정리한단다. 그래서 지네들끼리 서열 관계를 정리해갖고 이제 개로 치면 탑도 우두머리 개가 된 것처럼 양 사이에서도 우두머리 양이 된 주로 순놈이 그러잖아요. 암놈이 근데 암놈 목의 사별이에요. 그래서 암놈 중에 제일 이제 우두머리가 된 암놈 양이 자리도 함부로 자기 옆에 아무거나 못 오게 하고 서열대로 눕게 하고 꼴을 먹을 때도 함부로 좋은 이런 풀 있는 데는 저 밑에 있는 것들은 근처에 오지 못해서 확 들이받는답니다. 난 양은 풀이 없어서 안 들이받는 줄 알아요. 양도 들이받는데 우리가 들이받치면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지네들끼리 들이받치면 굉장히 아프다 합니다. 그리고 양은 이제 이번 주에 하려다 못한 뒷부분을 다 듣는 양은 이 어깨가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커 보이죠? 털을 다 깎은 양은요, 여기 발발이 털 깎고 나면 진짜 불쌍해서 못 봐요. 요만해, 막 쥐새끼만 해. 예, 털 다 깎아놓으면, 예, 털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이뻐 보여도요, 확 깎아놓으면 막 토끼만 하다니까, 쥐만 해. 그 양이 그렇단 말이죠. 털이 이렇게 있어서 커 보이지? 그 털을 싹 깎으면 요만해요. 그럼 요만한데 이 넓이가 얼마나 좋냐면 발과 발이 요렇게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과 발, 왼발과 오른발이 하도 가깝게 이렇게 좁다 보니까 잘 넘어져. 들이받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그걸 나누겠지만 오늘 나누되 양은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지 스스로 일어난다 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툭 받는 것 정도인데요. 지네들한테는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이받쳐서 뒤집어져서 못 일어나면 자기 죽는 거예요. 맨수들은 막 물고 뜯고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싸우지만 우리가 볼 때 양끼리 싸우는 건 싸우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지금 죽고 사느냐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탁 들이받쳐서 확 뒤집어지면 자기 죽으니까. 이해가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밤에 그 서열 관계를 뭐 그렇게 싸운답니다. 근데 참 양이라는 짐승이 얼마나 희한하냐. 여기까지만 하죠. 목자인 필리켈
대표자들로 자기만 딱 나타내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게 딱 멈추네. 왜? 우리들끼리 아무리 서열 관계를 정리해도 우리의 우두머리 누구밖에 없다? 빌리 켈러 당신밖에, 목자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을 우두머리로, 주님을 주님으로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면 서로 싸우는 일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우열을 가려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서열 정리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높다, 내가 더 달랐다, 이런 싸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이런 싸움이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는 뭐가 확실치 않다? 주님이 주님으로 서 계신다는 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레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얼마나 귀하고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가 양으로 살지 못하고 양을 키워보지 못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의 목자로서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양으로서 주님을 향하여 목자를 향하여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